안녕하세요. 오늘 와플터치 2월 16일자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항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복하고 바벨로니아로 돌아간 사람이 좋은 무화과이고 그대로 이스라엘에 남아있거나 혹은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썩은 무화과이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성심성의껏 바벨로니아를 섬길 것이라고 명령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실패이고, 정복이 아니라 오히려 패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항하지 않고 항복한 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좋은 무화과이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포로가 되는 것이 좋은 열매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보살피고 지키며 다시 그들을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않겠다, 심고 뽑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임을 아는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전심으로 나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꼭 하나님이 약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숫자도 줄어들었고요. 더 이상 함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음식을 나누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인 분들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정도 줄어들었고, 3부까지 했던 예배가 현재는 2부까지밖에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아야 했고, 교회가 팔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부 모임을 하다 보면 새로운 청년들이 꽤 많이 왔거든요. 청년부들이 왜 많이 왔냐, 왜 하필 함께하는 교회를 선택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일 많이 했던 대답이 무엇이었냐면은 코로나 기간 동안 함께하는 교회가 보여줬던 지독하리만큼 문을 열지 않았던 모습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장 예배를 지독하리만큼 오래 중단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버티는 모습이 오히려 자신에게 감동이 되었다라는 말을 꽤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했다, 코로나 때 문을 열었던 교회가 잘못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바벨론으로 가라, 꼭 항복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외침이 우리가 싸워야 이겨야 할것 같은 상황 속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때로는 바벨론에 지는 것 같은 비참한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꼭 성공과 똑같이 동일시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가장 비슷한 공동체를 저는 보통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라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이었을 것이고 지금은 교회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안엔 항상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믿음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스라엘이 망한 것 같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작은 교회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2명 혹은 3명의 성도를 두고 목회하시다가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없어지는 그런 시골 교회가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면 교회가 잘 된다라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의 말들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적으면 꼭 실패한 목회처럼 치부하는 것 같아서 속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자립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습니다. 겉모습으로 그것을 알기란 매우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부른 자리가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아니라 내 현재 내 모습이 아니라 내가 현재 있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허름하게 서 있는 비누가 위치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거기에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으로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면 불신앙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의 신앙이고 바벨론에 머물렀던 다니엘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위치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너무나 비루하리만큼 작은 모습이 비루하리만큼 작은 모습으로 다른 일을 돕는 그런 위치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어요 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부족한 모습의 나일지도 모릅니다.
괜찮다. 하나님 우리를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작아졌지만 하나님은 작지 않다.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 서서 조그마한 연약한 자리에 서서 본분을 하는 것, 본분을 다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가 내 자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멸시와 모멸의 자리까지 내려갔던 예수의 십자가의 자리가 내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졌던, 패배했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셨던 자리니까요.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모습이 어느 곳이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